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에서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하나가 침습적 반추, 하나가 숙고적 반추라는 거예요. 반추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우리가 반추라 하잖아요. 원래 반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되새김질 하는 요걸 반추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 소화할 때만 반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정리가 안될 때에도 이게 반추를 하는 거거든요. 되새김질 하면서 계속 했던 생각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감정도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감정도 계속 같은 감정이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반추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 정의가 보면 침습적 반추는 침습이라고 하는 스며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게 침습이죠. 그래서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게 이제 침습적 반추예요. 계속 지나가는 일들, 막 속상한 일들이 계속 저절로 막 떠오르는 이게 이제 침습적 반추고, 숙고적 반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자기가 스스로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분석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 이건 내가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아, 내가 지금 딴일 해야지 하면 제껴놓고 이제 생각 안 하고. 요거는 숙고적 반추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매우 유명한 연구예요. 자, 역경에 처하면, 역경적인 사건,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핵심 신념이 붕괴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 타인에 대한 핵심 신념, 뭐 미래에 대한 핵심 신념 등등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믿고 살아왔던 게 붕괴된다,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핵심 신념이 붕괴가 되는데 핵심 신념이 붕괴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추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습적 반추를 하게도 되고 숙고적 반추를 하게도 되는데 우리가 자 이제 침습적 반추를 한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가 실수했던 순간들, 그 순간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등등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가면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고통스럽겠죠. 계속이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한동안은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치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내가 나도 모르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듯이 생각이나 감정이 소화가 안 되면 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게 나한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의 세월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이게 안 떠올라야지 원래 정상이거든요. 안 떠오르고 이렇게 이제 돼야 이게 정상인데 아무튼 계속 떠오르는 단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 신념이 붕괴돼서 침습적 반추로 갔다가 숙고적 반추로 오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는데 숙고적 반추는 뭐냐면 그때의 순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봄으로써 결국은 여기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침습적 반추로 가면 이건 고통으로 가는 단계고, 숙고적 반추로 가게 되면 이건 성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순서적으로 볼 때는 침습적 반추가 먼저 올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이게 웬만큼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숙고적 반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표는, 요 그림은 이쪽 그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그런 이제 설명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침습적 반추, 숙고적 반추 이거를 가지고 당사자들의 리커버리 과정
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아까 리커버리 과정에서 처음에 발병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사회적 붕괴가 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 그림에서 이 그림이죠. 발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사회적 붕괴가 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 이야기했잖아요.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요거 이제 다시 아까 보던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발병을 하면 사회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고 이제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은 이때 계속 일어나는 일이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침습적 반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해요. 이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면 계속 이 안 좋았던 이 기억,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심리적 붕괴를 더 촉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사회적인 붕괴도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별일 아닌 일로 또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 악순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병하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재발하고 요 악순환인데 이 악순환의 고리에 제가 요 침습적 반추를 끼워 넣은 거예요. 끼워 넣어서 우리가 요 앞에 악순환까지는 이건 뭐 남들도 다 하는 이야기고 발병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사회적 붕괴가 더 심해지고 그럼 또 작은 일로도 쉽게 재발하고 계속 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 과정 속에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역경을 통한 성장 개념에 하고 결부시켜 생각할 때 심리적 붕괴라는 게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 시달리면서 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침습적 반추의 특징이 뭐냐? 자, 심리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다. 침습적 반추라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 초라함, 비참함, 속상함 이런 감정들.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그리고 원망, 남탓, 병탓을 하면서 지낸다.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침습적 반추에 빠져 있을 때는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도 과거도 과거에 좋았던 시절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괴로웠던 시절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이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과거 속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반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텐데 못 넘어가고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뱅뱅뱅뱅 돌고 있다. 과거 속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살고 있다. 왜 못 빠져나오느냐. 발병에서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에서 넘어가면 될 텐데 못 넘어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수용을 향해서 가면 될 텐데 왜 못 가고 침습적 반추가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심리적 붕괴가 사회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그럼 또다시 쉽게 재발하고 왜 뱅뱅뱅뱅 돌고 있느냐 왜 못 넘어가느냐 내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악순환과 선순환에서 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악순환이 안 멈춰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안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물이 뭐냐? 어떤 방해물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증상, 약물 부작용, 심리적 상처 요 속에 갇혀서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증상과 심리적 상처와 약물 부작용 요 속에 뱅뱅뱅뱅 도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왜 여기서 못 벗어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당사자의 기능 저하,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내지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렇다. 사회적 편견을 없애줘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데 제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사회적 편견보다 더 무서운 거게 자기 편견이다. 당사자 본인이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가족들이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게 사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어떤 방해물들이 있느냐. 이 방해물들이 이전에 부모의 잘못된 태도, 부모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병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의 잘못된 태도. 그 다음에 또 본인의 무지, 가족의 무지. 이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치료 관행. 우리나라에, 우리들. 이 무조건 발병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무조건 약으로만 어떻게 하려 하고 하는 이런 치료 관행. 지금의 이 치료 방법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전 전문가 편의주의죠. 전문가들, 특히나 의사들이, 이 분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놔놓은. 그렇다고 의사들 자신들도 내가 볼 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놨는데, 지금의 방법은 상당히 잘못된, 진짜로 우리가 최선이 있으면 최선은 못한다 하더라도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 등등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무책임에 가까운 방법이죠. 약만 주고 약 먹고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이거니까 이건 뭘 하자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치료 관행이 무지무지하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관행이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정부에서 정책을 짜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누구 불러 정책 짜고 누구 불러 예산 배정하느냐. 의사들 불러서 물어보고 정책 짜고 예산 배정하거든요. 그럼 의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떨 때 해결이 되느냐. 가족과 당사자가 나설 때만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가족과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인데 아무튼 잘못된 치료 관행. 그 다음에 정보의 부재, 지식을 안 가르쳐주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의 무지,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정보의 부재인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아울러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 무지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무지의 벽이 가로막고. 그래서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제가 이렇게. 그러면 누가 무지하냐? 당사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를 모르고, 이 병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등등. 가족이 무지하잖아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고,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 당사자와 가족이 무지하다. 근데 그 단순히 당사자와 가족만 무지하냐? 아니에요. 전문가도 어마어마하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몰라요. 전문가들은 모르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 병이 어떻게 해야 되는, 맞느냐, 아느냐? 제가 볼 때 몰라요. 모르면서 자기들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특히나 약만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의사들은 약으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약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약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답답해서 물어볼 때 가족들한테 코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약 주는 거 말고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아는 바가 없으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 이외에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게 문제라면 약만 알지 약 이외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방법만이 최고인 거로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거냐?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수입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수두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사실은 가족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귀담아 들어봐야 거기에서 아 가족들은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뭐를 힘들어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사자 이야기도 깊이 있게 들어봐야 어디에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보면 그들이 가진 노하우도 알 수 있고 그들이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극복했는 가족도 많거든요. 잘 극복했는 당사자도 많이 있고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가족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른 가족들한테 다른 당사자는 알려줄 생각을 하고 가족과 당사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잘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당사자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전문가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이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할 때 당사자만 무지하고 가족만 무지한 게 아니라 전문가도 무지하기 지금 무지합니다. 의사도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 상담자들도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거라도 알면 좋을 텐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이야기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기회가 박탈되고 계속 이 속에서 뱅뱅뱅뱅 돌게 만들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악순환 속에서 뱅뱅 돌게 만드는 거예요. 발병하고 나면 사회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면 침습적 단추 속에 빠져서 계속 과거에 안 좋은 기억에 시달리면서 안 좋은 감정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또 심리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또 별일 아닌 걸로 재발하고 요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무지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해물, 자, 이 무지의 벽이라는 방해물, 그리고 기회의 박탈이라고 하는 이 방해물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사자 본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1차적 방해물. 제가 이걸 1차적 방해물이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낳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차적, 제가 이걸 1차적 방해물, 2차적 방해물이라 했는데 1차적 방해물은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뭐냐?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주의, 부모의 과잉보호, 전문가의 권위주의, 전문가의 과잉보호. 부모가 나는 안다, 니는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나는 안다, 니는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부터 큰 일까지 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부터 작게는 오늘 하루 눈 떠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음식을 뭘 먹을까 어떻게 옷을 뭘 입을까 어떻게 내 하루 시간을 보낼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나 부모들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내지는 과잉보호적이고 부모 뜻대로 하려 한다. 전문가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거예요. 본인 뜻에 맡겨주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정보의 부재, 부모와 당사자의 무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부모와 당사자의 자존심 체면의식. 부모의 자존심, 부모의 체면의식.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자존심, 당사자 자신의 체면의식. 이런 것 때문에 말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아무튼 1차적 방해물은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게 막는 방해물이 있는데 이거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 그 이야기예요. 자, 말문을 연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자기 노출이라 하는데 이 자기 노출이 왜 중요하냐? 자, 침습적 단추가 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게 있다.
이걸 말로 꺼내야 돼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 속상한 일이 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 있다. 내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걸 밖으로 계속 말로 꺼낼 때 이게 걷어지는 거지. 말로 안 꺼내면 그건 안에서 뱅뱅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침습적 반추 속에 있을 때 이 침습적 반추로 일어나는 이것을 계속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앞에 제가 앞에 잠깐 돌아가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 반추와 역경을 통한 성장의 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이 침습 매우 중요한 이 단계가 뭐냐면 침습적 반추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이 숙고적 반추로 어떻게 하면 가게 만들 거냐. 근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두 가지 변인. 침습적 반추에 있는 사람을 숙고적 반추로 가게 만드는 두 가지 변인이 뭐냐면 하나가 자기 노출이에요. 말문을 여는 것. 자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이 생각을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이야기했던 성폭행 피해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면 과거에는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거를 말을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 금기시하는 특히나 어린 애들이 뭐 10살 미만의 어린 애들이 성폭행 당했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두 번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는 듯이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썩어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법은 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조건 하고 자기 노출이에요. 그 외상적 사건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반복해서 수없이 말하도록 만드는 수없이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나중에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말하면서 수시로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등등하면 화내고 눈물 흘리고 다음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나중에는 편안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말하게 하는 이게 이 자기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 편이 되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 침습적 반추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을 숙고적 반추로 이제 이 단계로 바꿔주는 작업이거든요.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이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을 해야지만, 자기 노출을 해야만, 자기 노출을 한다 해서 침습적 반출을 하던 사람이 자기 노출을 한다 해서 대번에 침습적 반출에 빠져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노출을 해도 또다시 침습적 반출로 빠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기 노출을 하고 자기 노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노출을 하면서 자기 탐색이 되기 시작한다는 게 자기 탐색이. 자기 노출을 하면 자기가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아하, 자기가 자기를 탐색하게 되고 자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속상해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면 비로소 수용이 된다는 게 받아들여진다. 그 전에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탐색이 되면 자기 탐색은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고 자기 이해는 수용을 촉진시키고 수용은 다시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고 자기 이해는 자기 탐색을 촉진시키고 그러면 자기 노출이 촉진되고 그러면 또 이것이 자기 탐색을 가져오고 자기 이해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화살표는 악순환이 돌아간다라고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화살표는 이때부터 선순환이 돌아간다고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제안해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로 표현해야 된다.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들, 나쁜 생각들, 화나는, 화나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막 이런 감정들, 다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당사자 입장에서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깥 주변 도와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하게 하려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부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가타부타 없이 잘 들어줘야 되고
네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어떻다라고 자꾸 설득하려 하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래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쭉쭉 이렇게 부모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당사자를 낫게 만들려고 하면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돼요. 옳다 그러다가 있으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옳다 그러다가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고 그래 그래 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잘 들어줘야 되는데 또 부모 힘으로 잘 들어주는데 한계 힘에 부닥치면 그땐 상담자를 연결시켜줘야 되죠.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상담자는 뭐를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과 상담은 달라요. 교육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지만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로서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상담은 들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내 말을 안 하고 가타부타 없이 들어주는 거. 이게 상담의 기본이거든요. 가타부타 없이 들어줌으로써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말하는 끝에 자기 스스로가 아하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무조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이 갈림길이다. 자기 노출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출발점이 자기 노출이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다시 결부시키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죠. 하나는 자기 노출, 하나는 사회적 지지. 이 두 가지가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노출해야지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마음속에 비밀이 많거든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난 이 이야기 절대로 못해. 나는 남한테 내가 남이 내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나를 좋게 생각할 말만 하지 내 부끄러운 이야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상담을 안 받으려는 당사자들이 많다고요. 상담을 받으면서도 상담자한테 늘 상담자 눈치를 보고 좋은 말만 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자기 잘 지냈어요 어땠어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로 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는 말 안 하고 자기 잘했는 것만 와서 말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태도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상담자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마다 그런 게 있는데 마음에 비밀이 있어. 난 이건 죽어도 말 못해. 난 평생 죽는 날까지 이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누구한테도 라고 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안에서 썩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골병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안에 넣어두고 있으면 썩어요 이게. 그러니까 밖으로 꺼내야 된다.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젖은 수건은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은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실 안타깝게도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해도 말 못하는 당사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입 꾹 다물고 전부 다 속으로 다 사귀고 있는 속으로 사귀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에서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생각이 나고 더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르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끄집어내고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돼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담을 받는 게 털어내는 데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상담을 받을 형편이 안 되면 누구라도 친구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자기 말을 잘 귀담아 잘 들어주는 사람 가타부타 없이 잘 들어준다는 건 가타부타가 없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도 없는 게 그냥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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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구나 이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시커 됐더니 기껏 다 듣고 네 생각은 다 좋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완전 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실컷 이야기했더니 다 괜히
괜히 끝에 한마디 듣고 괜히 이때까지 말했는 게 완전히 내가 바보 같은 짓 했지. 내가 두 번 다시 앞으로 내가 말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끝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어야지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이 자기 노출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자, 그 다음에 수용. 그럼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결국 그 전환점이 된 게 수용인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거나 수용은 뭐냐.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있고 한데 이것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감정, 욕구, 생각 등등이 많다는 건 아직까지 수용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건 이거 다 받아들이는 게 수용인데, 자, 수용의 의미가 뭐냐. 자, 아까 그랬잖아요. 수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 속에 살아요, 사람이. 수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문득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고 계속 옛날 감정이 떠오르고 그게 이제 수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수용이 된다는 건 현재를 산다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고, 자, 수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가 현실이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현실이다. 잘났으면 잘난 모습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가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공존하는 거다. 잘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잘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이게 현실이지. 어떻게 현실이 다 좋은 것만 갖춰 나누는 현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우리가 현실이랑 뭐 그 다음에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 수용이 되게 되면 새로운 정체감, 자존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수용이라고 하는 건 수용이 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수용이 되게 되면 희망이 싹트고 지혜가 생겨난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인데요. 자,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놓은 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수용은 전환점이다. 수용 이전의 단계를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의 단계를 다시 일어서는 단계라고 한다. 하고 앞에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수용은, 근데 이 수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가족들의 경우에도 수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족 본인의 과업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 과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세 번째, 수용에 이르려면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자기 노출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이다. 자기 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비밀주의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고통이 길어지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지,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이 병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일수록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세월만 길어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지내는 세월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병은 자랑하라 하잖아요. 병은 자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체적인 병은 자랑을 하면 뭐가 좋으냐? 남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도 자랑을 해야 돼요. 남한테 자꾸 자랑을 해야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백날 자랑해봐요. 헛소리만 삑삑해대요. 조현병, 조울증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많아서 자꾸 입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되느냐?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에 가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 병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당사자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어디라도 좋으니까 소속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당사자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런 모임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그러니까 어디서 교육이 있다면 교육 들으러 다니고, 어디 무슨 모임 있다면 모임에 참여하고,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그게 병이 빨리 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고,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노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노출을 꺼려하거나 자기 노출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기 노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지내며 탈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신보건 시스템, 지금 치료하는 시스템 자체가 폐쇄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의사들 자기 노출을 권장하고 서로 간에 당사자들끼리 만나게 하고 가족끼리 만나게 하고 이런 걸 권장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병원 안에서도 당사자를 입원해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면 연락처 못 주고받게요. 상당수 의사들이 당사자들 보고 퇴원하고 나서 여기 병원에 같이 지내던 환자 만나지 마라 이러거든요. 잘못된 태도예요. 당사자들끼리 서로 만나게 해야 돼요.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있게 자꾸 모임을 주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에도 어디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자꾸 정보를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줘야지 되고 등등한데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신보건 시스템 뭐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뭘 어디 가면 도움받을 수 있다를 알려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하고 병원에만 데리고 와라, 내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면 해주는 건 약 주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했으면 데리고 가면 낫게 해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낫는 방법을 일러주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약만 주고 그냥 세월이 가면 약만 꾸준히 먹고 있으면 나을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만 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우리나라 시스템이 자기 노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과 가족의 자기 노출을. 또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족, 전문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경청과 존중, 수용과 공감, 지지와 격려의 태도를 보이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낫는 과정에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아설 때 또 침습적 반추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침습적 반추에서 벗어날 때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사회적 지지.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 노출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 당사자가 쉽게 자기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기서 말 못하던 것도 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그때도 잘 들어줘야지. 방법이 없지. 이게 병식이라고 하는 거를 부모들이 자꾸 부모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당사자한테 억지로 병식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병식은 억지로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식은 스스로가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아하 하고 깨닫느냐. 자, 자기 아내가 가벼워져야 깨달아져요. 내 마음속이 가벼워져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전후 좌우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아내가 꽉 차서 무거우면 자기가 자기 어떤 상태인지가 안 보여요.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본인을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을 머리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려면 꺼내주는 수밖에 없죠. 들어주는 수밖에. 지가 욕하면 욕하라고 허용해주고 화내면 화내라고 허용해주고 욕하는 아보고 네가 왜 욕을 하는지 생각해봐라 그게 병이다. 화내는 아한테 네가 왜 화내는지 생각해봐라 그게 병이다. 이러면 전부 다 자꾸 그나마 욕하고 화내서 가벼워지려고 끄집어내려 하는데 못 끄집어내게 자꾸 틀어막잖아요. 앞에 제가 하는 이야기로 불이 나서 지금 연기가 펄펄펄펄 나오면 이 불을 꺼줄 생각을 해야 돼요. 불 꺼줄 생각은 안 하고 집 밖으로 연기 못 세어 나오게 창문 다 틀어막고 그냥 연기 못 세어 나오게 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지가 불편한 말 안 하게 부정적인 말 안 하게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하면은 그게 네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 병식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쑥쑥 다 받아줘야 돼요. 쑥쑥 다 받아주면
쑥쑥 다 받아주면 지가 욕할 만큼 실컷 하고 나면 화낼 만큼 실컷 화내고 나면 그러면 지가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엄마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말할까 왜 이럴까 라고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병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지를 가벼워지게 해주려고 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경청해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저절로 병식은 생기는 그리고 평생 병식 안 생겨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식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뭐 치료가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병식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주면 그러니까 자꾸 병식을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내가 편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가 좀 병식이 생겨서 지가 지 문제를 알아서 스스로 해나가면 내가 편할 긴데 지가 지 문제를 모르고 지가 병이라는 걸 모르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애가 저게 언제 병식이 생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다 했잖아요 부모가 괜찮아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니는 안 바뀌어도 괜찮아 니는 지금 이대로라도 괜찮아가 되면 이게 참 역설인데 니는 안 바뀌어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래 되면은 지는 저절로 좋아지는데 니가 이래서는 안 돼 니가 바뀌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베베 꼬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애는 안 바뀌어도 된다 병식 없어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속 편한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병식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그러네요. 자, 그리고 그거는 같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해주면 병식은 빨리 생겨나요. 같은 당사자들. 자기들끼리, 당사자들끼리 경험을 주고받고 어쩌고저쩌고 당사자들끼리는 퍽퍽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게 네 병이야 어쩌고저쩌고 퍽퍽 찌르기도 하고 근데 당사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당사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속이 안 상해요 상대방이 나도 그랬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같은 당사자들끼리 어울리면 병에 대해서 더 빨리 배우고 병식이 더 빨리 생겨요 다 같은 당사자들끼리 어울리게 해줘야 되고요 자 앞에 읽었던 부분 다시 읽을게요.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준다 줍니다. 가족, 전문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경청과 존중, 수용과 공감, 지지와 격려의 태도를 보이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됩니다. 자기 노출이란 말문을 여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노출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심리상담이라 하나 한들 심리치료라 한들 정신치료라 한들 같은 말을 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주는 일입니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잘 촉진시켜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좋은 상담자는 잘 경청할 줄 아는 상담자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적절하게 반응해 줄 아는 상담자 그래서 당사자라 하면 술술술술 계속해서 막 끊임없이 자기 말이 속에서 나오게끔 부끄러워서 절대로 나는 이 말은 안 할 거야 이랬던 것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술술 말하게 되는 그런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수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수용의 중요성, 수용은 전환점입니다. 자, 그래서 수용에 이르는 과정에 반드시 침습적 반추 자, 제가 지금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를 수용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여기에서 뱅뱅뱅뱅 도는 단계가 있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거 생략해놨잖아요. 발병하게 되면은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심리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면 침습적 반추라는 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뱅뱅뱅뱅 저절로 떠오르고 계속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침습적 반추 속에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심리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그럼 사회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또 쉽게 발병하고, 이 악순환이 속에 계속 들어있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침습적 반추의 단계가 있는데, 침습적 반추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털어놔야 된다. 해서 털어놓고 자기 노출을 하면 자기 탐색을 하고, 그럼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자기 탐색이 촉진되고, 자기 탐색을 하게 되면 자기 이해가 촉진되고,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수용이 된다.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숙고적 반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있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침습적 반추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저절로 자꾸 생각나는 게 침습적 반추고, 숙고적 반추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괴로운 기억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습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 이게 침습적 반추고, 숙고적 반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것. 이게 숙고적 반추예요. 자, 두 가지가 다 나쁜 거냐? 안 나쁜 거 아니에요. 침습적 반추가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에요. 숙고적 반추가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거를 해결해 내려고 하게 되면, 처음에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숙고적 반추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일부러 떠올려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소화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저절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되니까, 지나간 있었던 사건이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은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만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과거에 친구들한테 당했던 왕따가 소화가 안 되니까 과거에 왕따 당했던 걸 자꾸 생각한다.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실패했던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엄마한테 서운했던 게, 아빠한테 서운했던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생각이 난다. 이게 침습적 반추예요. 침습적 반추가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에요.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에서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이럴 때에는,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구토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구토를 하든지 비워내면 되는데, 그 올라오는데 꾹 참고 있으면 안에서 시간이, 세월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걸 소화를 하려 하면 밖으로 안 꺼내고. 그런데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어리석게도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반복해 떠오르는데 이걸 꾹 참고 말을 안 하고 버틴다 말이에요. 거기에 어쩌다가 말을 하려 했는데 부모가 들어서 말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 지나갔는 10년도 전에 어릴 때 일을 왜 캐캐묵은 일을 지금 와서 또 꺼내느냐. 내가 그 이야기 골백분도 더 들었다 하고 자꾸 말을 못하게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고 이걸 결국은 자기 노출을 해서 털어내게, 구토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올라오면 자기 노출로 밖으로 꺼내서 하면 이제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이 시원해지면 이제는 저절로 올라오진 않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용이 되고 나면, 아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지금 그래 나는 지금 백수지, 친구도 한 명 없지, 그래 뭐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됐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서 이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속상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편안한 이 단계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숙고적 반추를 한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는 이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숙고적 반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인데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에 침습적 반출을 할 때는 반출을 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계속 속상해하고 화내고 이랬었는데 이제 숙고적 반출을 할 때는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면 될까? 그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요게 이제 숙고적 반추죠. 그래서 숙고적 반추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이해하겠지만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런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였느냐?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 이해하겠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해물은 뭐고 두 번째 관문은 뭐냐? 두 번째 방해물은, 2차적 방해물은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지 못하게 막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못 들여다보게 만드는 방해물이 존재한다. 이 방해물이 뭐냐?